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남 장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H&M 헤네스 모리츠 주식회사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커민스 필터 주식회사에서 기계 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대원커머스에서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충남 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이노위드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마중물직업재활센터에서 주의포장 상표부착기 등 기타 기계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남 양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퀸스파크 청담점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메디언스 홈케어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